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셔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세리와 창기를 더 친구로 여겨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고 용기 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외치는 예레미야의 호소를 끝까지 거부하며 오히려 악의적으로 오해했던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큰 그림을 이해하며 예레미야의 눈물에 동참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극상품 무화과로 잘 훈련되어 재건 공동체로 쓰임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저희들도 통성경으로 성경 전체를 바르고 꼼꼼하게 공부하여 21세기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게 모세 오경을 선물로 주셨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열왕기 상하서를 선물로 주셨고, 바벨론 포로 70년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재건 공동체에게 역대기 상하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 삶의 엄청난 선물로 주셨음을 소리 높여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선물 주심에 감사하며 1년에 10번씩 성경을 듣게 하시고 바이블 칼리지 120 강의를 통해 성경 전체의 숲을 정리하고 유튜브 통습을 통해 매일 성경의 나무들을 공부하게 하셔서 자녀에게 통성경을 이야기로 전해주게 하시고 사두개파나 바리새파가 아닌 예수님의 길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경 세계 선교와 바위 깊은 공동체를 위해 땀 흘리시며 앞장서시는 조병호 담임 목사님을 주 안에서 늘 강건케 하시고 감당하시는 말씀 사역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졸업샘에서 영화부까지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의 동포와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게 하셔서 우리 삶의 밥모퉁이 일부를 남겨 가난한 이들과 전도인들을 대접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